자, 이 문장 봅니다. 14번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장 자체에서 블랭크가 나와 있고 콜론이 나와 있지.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뭐다? 설명의 문장이겠죠. 답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because가 있지. because의 동그라미. because니까 이 문장 뭐겠어? I'm wonder person. 나는 어떻게? 자, 놀라운 사람이다. 왜? 자, 원인이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정직해. 그래서 뭐에서? 자, 그 blind 뭡니까? 눈먼 그 맹인의 어떻게 해? 그래, 눈안 보이는 사람. 그렇죠. 맹인에게 어떻게 내가 정직했다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위에를 봅시다. 단어를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맹인한테 도움을 줬어요. 밑에 문제 하나 낼까요? 나는 여기서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나는 정직하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겠지? 알겠니? 자기 합리화야. 단어의 뜻을 보니까 단어가 어렵죠? harshly는 무슨 뜻이야? 거칠다. 그다음에 leniently, 관대하다. honestly, 정직하다. thankful은 감사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뜻을 알고 우리가 풀어가 보자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구문이 나와버렸어. 됐죠? 자, PP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생략됐다? being이 생략된 문장이죠. 맞아? most of us가 주어지요. 자, 주어는 만약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they야. 현재형이죠? They are given. 이런 말이겠죠? 그들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주어받는다면, 뭘? 이런 능력을 받는다면, 뭐야? 합리적인 능력을, 자, 받고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일 수 있고, 뭔가를, 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됐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자, 뭐 할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측정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나한테 뭔가가 다 부여되고 내가 내 자신을 약간 속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어떻다라고 말할 거란 말이지. 됐어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나를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하쉬한 사람이다. 하쉬는 아니겠죠? 자, leniently 관대한 사람이다. thankful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뒤에 보니까 나는 정직해요. 자, 이런 어떻게 맹인한테는 왜?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나한테 지금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자기 착하다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야? 관대한 능력이죠. 그럼 뒤에 가 봅시다. 나는 자, cheated the site one. 그랬어요. 자, 속였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을요. 볼수 있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자, 그 여자는요. 너무 많은 돈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 자신한테 어떻게 베푸는 거야?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죠. 할시하게 하는 거야? 아니죠. 정직하다는 거 아니지. 나를 어떻게 관대하게 나에 대한 기만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크게 뭐 설명할 문장은 아닌 것 같아, 이 문장은.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장에서는 앞에 뭐가 나왔다? 분사 구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해석에 주의하시라. 이해됐죠?